스마트 카메라 NX500은 블루투스 및 NFC, 와이파이 BGM을 지원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무선 연동을 지원합니다. 삼성 카메라 메이저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사진의 공유 및 확인, 전송이 가능한 모바일 링크 기능, 카메라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 리모트 뷰파인더, 촬영된 사진을 즉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퀵 트랜스퍼, 그리고 사진의 다양한 효과들을 볼수 있는 프로서제스트 마켓, 그리고 블루투스로 활용한 블루투스 셔터 기능 등이 있습니다. 삼성 NX500과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한 번은 NFC 등록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, 이후로는 간단한 단축만으로 무선 연동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연동된 상황에서 어플리케이션이 곧바로 실행되면, 모바일 링크, 리모트 뷰파인더, 블루투스 셔터, 퀵 트랜스퍼, 프로서제스트 마켓, 설정, 도움말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먼저 모바일 링크 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바일 링크에서는 카메라 메모리 내부에 들어있는 사진의 확인 및 전송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며, 원본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, 무선 전송 등이 가능하며, 리모트 뷰파인더로의 빠른 진입이 가능합니다. 곧바로 리모트 뷰파인더 기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모트 뷰파인더 기능에서는 사진 촬영이 필요한 대부분의 세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촬영 방식, 드라이브 모드, 플래시 모드, 사진 사이즈, 동영상 해상도, 스트리밍 해상도, AF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일반 메뉴에서도 이렇게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또한 자동, 프로그램, 조리개가, 셔터 속도, 수동 등을 제어할 수 있어 더욱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. 또한 동영상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곧바로 동영상 촬영이 진행됩니다. 다음은 퀵 트랜스퍼 기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퀵 트랜스퍼 기능은 카메라 촬영된 사진을 곧바로 카메라 휴대폰 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렇게 촬영된 사진을 곧바로 받아보고 확인하여 원본 다운로드 및 전송이 공유가 가능합니다. 다음은 프로서제스트 마켓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서제스트 마켓은 사진 촬영 후 다양한 후 보정, 필름 효과, 필터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이외에도 설정, 도움말 등을 참고하여 카메라와의 연동이 가능합니다.